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 어저께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저 복습해 볼게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는 왜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알았죠?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이는 성전은 어떤 거라고? 이 장소, 이 장소라는 개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또 교회라고 또 해요. 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인데 다 같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전일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맞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딱 앉아 계실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은 그거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전 안에 주인이 없는데 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 마음 속에도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성전이.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성전이 아니고 다른 것이 모셔져 있다면,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인 사람 있고 성전이 아닌 사람 있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철저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았죠? 네.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돌아가셨는가? 왜 돌아가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알겠지? 네. 우리 죄를 쉽게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렵게 용서받았어요? 쉽게 용서받았어요? 네. 어렵게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죄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다 용서받았을까요? 아니요. 구약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행동을 뜯어 고치고 정신을 뜯어 고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 5대 제사 7대 절기 지키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죄 지을 때마다 그런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구약에서는 죄 지는 만큼 짐승도 가져와야 되고 죄 지은 것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그런 정신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를 일으켜야 돼. 그러니까 양쪽 다 해야 구원받아. 알았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5대 제사 7대 절기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이라는 절기도 안 나가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해버릴 거야. 그러면 있겠어 없겠어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행해야 돼,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짐승 가져오는 거 싹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용서받기가 쉬워 안 쉬워? 아주 쉬워졌단 말이야. 아주 쉬워졌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보면은 옛 계명은 우리에게 너무 연약하다고 그랬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할 자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 언약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보좌 우편 앉으신 지 열흘 만에 성령께서 또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그리고 열흘 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 그것만 믿으면 구원 얻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건가? 안 잘못된 건가? 잘못됐지. 그거는 역사지. 하나의 역사. 이론적인 역사야. 역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왜 부활하셨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우리 죄를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알았지? 우리 죄를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지금은 다 나와서 나는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 정신을 고치고 행동을 뜯어 고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대로 살면은 뭐가 있어? 다 구원 있어. 다 구원 있어. 다 구원 있어. 그래 회개도 입술로만 하고 행동으로 안 고치면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구원 없어. 절대로 구원 없어. 천국 못 가. 그런 사람 어디 가? 그런 회개는 일평생 해도 지옥 가. 행동을 안 뜯어 고치고 정신을 안 뜯어 고치면은. 알았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자, 이번에는 뭘 하느냐 하면은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물론 회개하죠. 회개하고 뜯어 고치면 되죠.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구원이 있어. 그런데 어떤 것을 지킬 때 구원이 있고 어떤 것을 지킬 때 상급이 있는가? 그거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 그러면은 자 출애굽기 10장 보게 되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에게 있게 하지 말자. 다른 신을 있게 하면 안 돼. 다른 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한 것을 너희들 머릿속에 너희들 가슴속에 너희들 생각 속에 넣어두면 안 돼. 그러면은 여기는 구원에 관한 계명일까? 상급에 관한 계명일까? 그렇지. 구원에 관한 계명이죠. 구원. 구원 얻으려면은 일계명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돼.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의지하거나 믿거나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돼. 천국과 관련 있는 말씀. 알았지? 자, 이 계명 또 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이라든지 아니면 또 땅에 있는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또 소라든지 뭐 이상한 것들 막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우상을 석가모니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그런 거 깎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 사람의 모양이든지 짐승의 모양이든지 해나 달이나 별들의 모양이든지 절대로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도 말고 거기다 소원을 빌지도 말고 그걸 찾아가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구원에 관한 것일까? 상급에 관한 것일까? 상급에 관한 거예요? 상급 주고 구원도 있어요? 그럼 뭐야 그게? 그건 구원과 관한 게 구원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사람이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 지옥 가지.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지. 구원과. 알았어요?
자, 1계명도 뭐과 관계가 있다고? 구원과 관계가 있어. 2계명도 구원과 관계가 있어. 상급하고는 상관이 없어. 알았어요? 그거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지 않아요.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있어. 상급과 상관이 없어요. 알았지? 그 다음에 3번 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남용하고 도용하고 그냥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웃집 개강아지 부르듯이 막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지옥 갈까? 구원과 관계가 있어? 상급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관계 있는 거야, 구원과.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 존중히 여겨야지. 하나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건에다가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오려버리고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건에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매대 졸업생 뭐 또 몇 주년 기념행사 그래갖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자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걸 다 파내버리고 쓰고 있어. 그거 다 파내버리고. 왜? 그 수건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 수건 예수님의 이름이 적어져 있는 수건을 가지고 머리도 닦고 얼굴도 닦고 다 닦고 막 항문도 닦고 몸뚱아리 닦고 그럼 예수님 이름을 갖고 그런데 더러운데 닦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일까 안 섬기는 행위일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신성 모독죄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 거는 알았지? 그래서 우리 속옷마다 싹 걷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자가 들어가거나 그리스도란 이름이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다 뽕뽕뽕 오려내가지고 그것을 딱 모아가지고 불로 싹 태워버리고 나머지로 닦고 있어요. 알았어요?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돼. 여러분들 아버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누가 개똥이 부르듯이 개강아지 부르듯이 막 부르면서 놀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절대로 안 좋지.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오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근데 하물며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우리 대신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성경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회방하고 저주하고 욕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사형이야 사형. 그런 사람이 천국가 지옥가? 그래서 3계명 구원과 관계가 있어? 상급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야. 구원과. 알았냐?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 그런데 안식일날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운 밥걸음을 하고 안식일날 개모임을 가고 결혼식을 가고 어떤 모임을 갖고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무엇을 밭에 가서 사오고 주일날 테레비를 보고 주일날 막 범했어. 그런 사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11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열의 하나가 누구 거야? 하나님 거. 10만 원이면 하나님 것이 얼마? 만 원. 만 원이면 하나님 것이 얼마? 천 원. 그거 하나님 거 손대면 손을 대갖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래서 11조도 구원에 관한 거야. 구원.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야. 알았냐? 11조도 구원과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이 모든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네 계획한 것도 하고 마음대로 살아. 네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나 토요일 12시서부터 주일날 밤 12시까지는 하나님 시간이야. 거룩한 시간이야. 그거 성물 개념이다. 그거 11조 개념이야. 그거 하나님 것에다가 손을 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식일 범한 사람 절대로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 범하는 거 제4계명
구원과 관계가 있어? 상급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차라리 상급과 관계가 있으면 괜찮지. 나 상급 안 받고 구원만 얻으면 돼.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녀버리고 나는 구원 얻고 상급 안 받을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상급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하고 관계가 있어? 구원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에 손을 댄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물에. 막 안식일 날 막 논으로 가서 일하고 밭으로 가서 일하고 사과밭으로 가서 일하고 배밭으로 가서 일하고 안식일 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사러 가고 팔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사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주일날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계속 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대버렸기 때문에 그 신성 모독죄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알았냐? 예? 그래서 안식일은 뭘 걸고 지켜야 돼? 생명 걸고 지켜야 돼, 생명 걸고. 주일날, 안식일날 말 자녀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디로 놀러 갑시다, 어디로 갑시다, 물놀이 갑시다, 안식일날 찾아와갖고. 안식일날 사람 찾아오는 거 금해야 돼, 금해야 돼. 안식일날 오지 마. 나는 안식일날 내 영혼을 위해서 지켜야 돼, 그래야 되는데. 안식일날도 자녀들이 오면 좋아갖고 받아들여가지고 맛있는 거 해먹어 가면서 자식들이 허당대로 해가지고 어디 갈까?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자 1계명 무엇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2계명 무엇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3계명 무엇과 관계가 있어? 4계명 무엇과 관계가 있어?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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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알았어요? 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응? 부모가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가 뭐든지 하던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야. 아, 하나님께서는 십일조 내라 그런데 보면 십일조 내지 마. 따라야 되겠어? 안 따라야 되겠어? 안 따라야지. 하나님께서는 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미신 행위하지 마 그러는데 부모는 아 오늘 조상 제삿날이야, 제삿날 제사 지내야 돼, 절간 가야 돼. 그래가면서 막 빌고 이상한 짓을 해. 너 교회 가지 말고 이거 해.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어? 부모 말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응?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부모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 누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 들어야 돼.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성경과 맞으면 순종하고 성경과 안 맞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거역해야 돼, 거역. 자기 생명 걸고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야, 자기 영혼을. 알았냐? 네. 부모가 허자는 대로, 남편이 허자는 대로, 아내가 허자는 대로 자식이 허자는 대로 따라가 버리게 되면 어디 갈까? 지옥 가, 지옥 가. 그래서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있고 지켜 행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 부모 말이라도. 알았지? 그래서 그런 부모 말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외에는 부모가 너희들에게 단정하게 행하라, 행해라. 어디 가서 정직하게 행해라. 성실하게 행해라. 부지런하게 해라. 모든 사람 앞에 예의 바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그런 것은 부모 말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부모가 이것 좀 가져오너라, 저것 좀 사오너라 하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지, 해야 되지. 근데 부모 말을 거역하고 어디 가서 부모 흉보고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부모를 때리는 사람 있어요. 예, 부모를 때린 사람 있어. 근데 지금은 부모의 재산을 탐해놔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불질러서 태워서 죽인 아들이 있고 부모를 칼로 찔러서 죽인 아들이 있어요. 그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그 자식은 어디 갈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런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내가 내 부모 죽였습니다. 이 돈 때문에 돈 욕심나서 재산이 욕심나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잡아가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어디 갈까? 그렇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5계명도 무엇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관계가 있어. 5계명도 구원과. 5계명도 그래서 부모를 만홀히 여기고 부모를 회방하거나 저주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버라 그랬어.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도 무엇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그 다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살인하지 말라고. 사람을 죽이지 말으라고.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 어디 갈까? 만약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어디 갈까? 천국. 알았지? 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을 갖다 꼭 칼로만 오는 게 아니야. 총으로 팍팍팍 쏘아서 그것만 살인 아니야. 활을 쏘아가지고 죽이는 거 그것만 살인이 아니야. 뭐냐? 댓글 잘못 따라가지고 인신공격해가지고 댓글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많아. 알았어요? 그 사람 모략중상하고 그리고 법정에 가서 거짓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행위도 많이 있어요. 또 글로 써가지고 그 사람을 인신공격해가지고 못 견디겠어 자살로 몰아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다 살인이야, 살인. 알았어요? 그러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구원과 관계가 있어? 상급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응? 그 다음에 7계명 가늠하지 말라고 해서 가늠하지 말라고. 가늠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내쳐버린다 그랬어. 처지에서 내쳐버린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사람하고 가늠하고 저 사람하고 가늠하고 이 남자하고 연애하고 저 여자하고 전애하고 연애하고 그래가면서 막 온몸을 막 도덕적으로 더럽혀 가늠으로 음란으로 막 더럽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면서 회개하고 생명책에 이름도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 앞에 약속도 해놓고 금방 온몸을 막 더럽혀버려 음란으로 음란 더럽혀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야.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딱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전 이 몸을 더럽혀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를 가? 지옥가 지옥가 지옥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성전 나의 몸을 삼고 계시는 이 성전만 더럽히면 신성 모독죄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소에 나와 있는 이 장소 개념인 교회도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랬죠? 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 그 자도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육전도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성가대 가운 같은 것도 놓고 뭐 이런 것도 막 놓고 그러는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리 끌어다 놓고 전부 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다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거기서 끌어안고 자고 빨가벗고 자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지옥 갈까 안 지옥 갈까?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7계명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 상급과 관계가 있을까? 구원과 관계가 있어. 누구든지 가늠한 자 돌로 쳐서 죽여보라 그랬거든.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 돌로 쳐서 죽여보라 그랬거든. 누구든지 간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마누라 여기고 부모를 저주하고 회방하는 자 죽여보라 그랬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다 구원과 관계 있는 거야. 구원과. 알았어요? 네. 응? 그 다음에 8계명은 뭐요? 도적질 하지 말랬어. 도적질. 남의 것 훔쳐오는 거. 여러분 도적질 해봤어? 안 해봤어? 남의 것 살짝. 볼펜도 살짝. 어디 가서 보면 살짝 훔쳐오는 거. 도적질 하는 거. 그리고 칼 두고 강도질은 사람도 있지. 내가 안 내놓으면 죽여버릴 거야. 칼 두고 강도질은 사람. 그 도둑질 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도둑질 한 사람도 어떻게 돼? 그거 지옥 가는 행위야, 지옥 가는 행위. 그래서 도둑질 안 하고 도둑질 하지 않고 옛날에 도둑질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아, 이거 죄였구나. 해가지고 해서 그 도둑질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도둑질 했지만 이제는 내가 힘써서 내 힘으로 벌어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갈까? 천국까지, 천국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8계명도 구원과 관계가 있어. 상급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관계가 있어.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 거짓 증거. 아, 저 사람 미우니까 했다고 가서 판사 앞에서 서가지고 거짓 증인을 해야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 거짓 증거.
또 법정에 안 서더라도 아 자기는 아 이 사람이 죄 없는 줄 알아.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아 이 사람 편 들어줘야지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옛날에 너 그랬잖아 하면서 아 억울하게 뉘명을 씌워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살 소망을 잃게 만들어서 나중에 병들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 사람 죄가 있을까 없을까? 죄가 있지. 그래서 구계명, 십계명이 전부가 다 십계명 전체 자체가 다 뭐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계명이야.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한 계명만 어기고 살아도 그 사람은 뭐가 없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아 십계명만 지키면 되겠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딱 10계명으로 요약을 하면은 10계명이야. 알았냐? 또 10계명을 2계명으로 딱 요약을 하면은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2계명으로 딱 요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계명 전체가 성경 66권이야. 그러니까 성경 66권 지켜 행해라는 걸 행해야 돼. 지켜 행해야 돼. 꼭 지켜 행해야 돼. 그래서 기본으로 지켜 행해야 돼. 구원을 위해서 기본으로 지켜 행해야 될 계명이 바로 뭐냐? 십계명. 따라 십계명. 십계명 범하면 구원 없다. 십계명 범하면 구원 없다. 철저하게 지켜 행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은 어쩔 때 상급이 있을까? 상급은 어느 때 상급이 있을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켜 행해야 될 행함이야. 그래서 행함에는 두 가지 행함이 있어. 구원을 위해서 행할 것이냐, 상급을 위해서 행할 것이냐. 두 개의 행함이 있어. 두 개의 행함. 알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을 위한 행함은 바로 뭐라고? 구원을 위한 행함 뭐라고? 십계명. 알았어요? 십계명.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알았죠? 그러면 상급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상급을 위해서는 여러분 전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전도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얻은 거 아니야. 왜? 십계명 잘 지키고 계명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생명체 이름이 있으니까 전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경이 전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벙어리가 전도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귀머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지를 못 쓰고 실체에 누워서만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못 해. 자, 그 다음에 전도를 하다가 또 선교를 하다가 핍박을 받아. 어? 핍박받고 감옥을 가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아 기름에 튀김을 당하고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그래갖고 순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그렇게 정치적 차원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상급일까 구원일까? 상급이지. 상급이지.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상급받을 일을 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상이 있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고 9절까지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거는 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 계명이야. 10절에서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정직하게 살려다가 거룩하게 살려다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외롭고 슬플 때가 많이 당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경의를 당하고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상 줄게. 하늘의 상 줄게. 내가 기뻐해 기뻐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 기뻐해. 하늘에 슬플 때 나는 상이 큰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풀 한 폭이라도 뽑으려고 교회에 와서 주회종 놓고 기도하고 안 나온 성도 신방하면서 안 나온 성도 놓고 기도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 신방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 가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쌀 없는 사람한테 가서 쌀도 갖다 주고 옷 없는 사람에 가서 옷도 주고 병들어 있는 사람 데려다가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약도 갖다 해주고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 상급과 관계가 있을까?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야. 그거는 알았어요? 자기가 손에 날 짓을 많이 해야 돼. 자기가 손에 날 짓을 많이 하면 상급이 커. 근데 교회에는 보면은 꼭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냥 구원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 자기 거는 아까워서 벌벌벌 떨어. 11조 외에는 아까워서 감상금도 한다. 교회가 아무리 해도 교회 안에 뭐 바치기도 싫어. 교회 안에 뭐 가져온 것도 아까워서 못 바쳐. 교회 와서 봉사하라는 것도 하기 싫어서 안 해. 그런 사람은 구원은 있을지 몰라도 상급은 없어요. 없어. 그럼 상급이 더 중요할까? 구원이 더 중요할까? 구원이 중요한 거지. 구원이 중요하지. 근데 구원을 받아도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아. 겨우 지옥만 면하는 부끄러운 구원. 지옥만 면하는 부끄러운 구원. 하늘에 가 상급이 없어. 다른 사람 그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한 사람들은 하늘에 면류관 받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우등상 받은 사람 딱 상 받으러 나가고 상 받을 때 박수 쳐 안 쳐? 박수 치지. 영화 배우들은 막 인기 얻어갖고 인기상 받고 최고상 받고 주연상 받고 막 박수 같이 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상 받을 줄 많이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 쓰고 왕복을 받아 입고 큰 상을 받는데 거기 가서 박수 낮춰준 사람밖에 안 돼. 자기는 상급이 없으니까. 그거 비참한 거야 안 비참한 거야? 지옥보다는 안 비참하지만 천국에서 가장 비참한 게 상급 없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 자기 영혼만 딱 구원 받은 사람은 아주 비참한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자기 것만 아끼는 거라. 예? 교회가 어려워도 뭐 돈 한 푼 낼 줄도 모르고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주회종이 아무리 어려워도 뭐 내몰라라 해버리고 자기 가정 최고고 자기 가족 최고고 자기 자녀가 최고고 자기 부모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최고고 그런 사람들은 상급이 없어서 천국 가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부끄러움을. 상급이 없어. 상급이. 알았어요? 응?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렵다. 내 있는 거 가진 거. 가지고 가면 뭐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쳐서 교회 재정이라도 빌려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주회종 참 뭐라도 좀 사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뭐라도 맛있는 거 있으면 교회 갖다 줘야 되겠다. 뭐든지 그냥 교회 갖다 드리고 싶어서. 아이 교회 뭐 봉사할 거 없나. 교회 뭐 뜯어고칠 것 없어. 아이고 교회 가서 좀 건축비라도 좀 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급이 많겠어 좋겠어. 상급이 많지. 상급이 많지.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돼. 알았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구원과 관계가 있는 말씀은 뭘 걸고 지켜야 돼? 생명 걸고 지켜야 돼. 응? 상급과 관계가 있는 계명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 그러나 고의적으로 안 지킨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생전에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거진데 나사로처럼 남 거 얻어먹고 사는 거진데 바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저 기도라도 해주면 주회종 놓고 그저 어려운 사람 놓고 병들어 있는 사람 예수 아는 사람 놓고 그저 기도라도 해주면 상급이 커. 상급받을 짓을 찾으면 못할 사람이 없어. 어? 상급받을 일을 찾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응?
아, 돈을 안 바쳐도 돈이 없어갖고 못 바친 사람 와서 주회종 놓고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 놓고 기도하고 기도 그냥 교회만 놓고 기도하면 하늘에 상급이 커. 어? 노인애들 아무 돈 하나도 없는데 돈 천만 원 바치시오 1억 바치시오 바칠 수 있어 없어? 못 바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막 기도로 주회종 놓고 기도 건강 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 회개하게 시켜주세요. 구원하는 사람 많게 해주세요. 막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늘의 상급이 막 날마다 쌓여. 그냥 날마다 쌓여. 그래서 부끄러운 건 안 받아요. 알았어요? 예? 돈 바칠 수 있을 때까지 바치고 자기가 있은 거 바치고 어?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가면서 바칠 수 있는 형편이 없고 1원 하나 10원 하나 없을 때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얻어먹기만 좋아하고 매 교회에서 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감사도 없고 아이고 오늘은 뭐 안 해주나? 안 해주면 성질나고 그러니까 또 누구만 이뻐하나? 봐가면서 또 성질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해요. 알았어요? 교회에서 한 가지 얻어먹었으면 한 가지 얻어먹었으면 아, 한 가지 얻어먹은 대신 뭐라도 해야지. 아, 풀이라도 한 포기 뽑아야지. 거무줄이 쳤나? 거무줄 하나라도 걷어야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것이 없나? 찾아가면서 봉사하고 그런 갚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나도 한 번 얻어먹었으니까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인간이지. 그냥 교회 가면 무조건 잘해주더라. 무조건 해주더라. 당연시 여겨. 당연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이 없어요. 알았어요? 교회 와서도 한 가지 얻어먹으면, 네? 한 가지 얻어먹으면, 그 값을 허해, 값을. 그 값을 해. 알았지? 네. 너희들 수중에 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 있으면 감상금이라도 바치고.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막 길들여졌어. 교회에서 해주니까 얻어먹는 거 길들여지고. 아, 당연시 생각하고, 감사가 없고, 잘못하면 삐지고. 그런 사람은, 그 짐승이나 똑같은 거야. 사람의 도리를 못한 사람이야. 하나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는. 알았지? 네. 그래서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영혼 구원과 직결된 말씀인지 어떤 것이 상급과 직결된 말씀인지 이것을 잘 읽고 파악해서 구원도 받아야 되겠지만 못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상급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상받고 면류관 받을 일 많이 한 사람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최고로 기뻐하시지. 최고로 기뻐하시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받을 일은 많이 했는데 구원 받을 짓은 안 해. 그저 교회에다가 집 팔아 바치고 돈 바치고 자기 퇴직금 바치고 개 타서 바치고 은행 적금 털어서 바치고 교회 와서 낮이나 밤이나 망치질하고 청소하고 풀 뽑고 막 봉사하고 주일학교 맡아 그다음에 중고등부 맡아 청년회 맡아 성가대 맡아 막 심방을 해 막 어려운 사람 막 퍼다 줘 그런 일은 많이 하는데 자기 영혼 구원과 관계 있는 일은 안 해.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들이 설교 잘해. 주일날 설교 잘해요. 주일날 오전 설교 잘하고 오후 설교 잘하고 수요일 설교 잘하고 그다음에 또 새벽 예배 설교 잘하고 목요 금요 철야 예배 잘하고 신방도 잘해. 근데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안 해. 뭘 안 할까? 계명대로 안 살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어떤 행함? 구원을 위한 행함.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켜야 될 그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시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상급을 위한 행함을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을 때에는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한 행함, 지켜 행해야 될 그 행함은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급을 위해서 행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3장, 5장, 3장에 보게 되면 행함 없는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느냐. 자기 영혼 구원과 관계에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자기 영혼 구원과 직결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알았어요? 상급과 직결된 말씀은 지킬 수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사정상 바빠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네. 그런 건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런데
구원을 향한 계명 그 행함은 생명 걸고 지켜야 돼. 생명 걸고. 그래서 자기 구원과 직결된 행함이냐, 자기 상급과 직결된 말씀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알았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라 중상하고 여 사람 막 가난하다고 뭘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행위는 상급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관계가 있지. 누구든지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 구원과 관계가 있어? 상급과 관계가 있어? 구원과 관계가 있는 말이야. 구원과 관계 있는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게 구원과 관계 있는 말인지 아니면 상급과 관계가 있는 말인지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 알았어요? 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한 거야. 집에 가서도 내가 설교 영상으로 올라갈 테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냥 머리에 완전히 다 인식해서 배겨버려야 돼. 배겨버려야 돼. 잘 박힌 나사목과 같이 막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 아주 구원과 관계가 있는 직결된 말씀들은 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야 돼. 어? 칼로 새기듯이 막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행함이 있다고 그랬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행함.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을 때 상급을 위한 행함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행함, 그걸 말하는 거다. 알았죠? 네. 올해 한일도 보니까 구원을 위한 행함은 하지 아니하고 상급만 위한 행함만 했어. 차 끓여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차 끓여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주면서 가르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중고등부 가르치고 뭐 가르치면 그냥 구원 얻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죽게 됐을 때 죽어갈 무릎에서야 아 그것이 얼마나 헛된 거냐, 그것이 얼마나 헛된 믿음이냐 그걸 깨달은 거야. 남은 가르쳤는데 자기를 안 가르쳤어. 자기는 주일학교 나와서 봉사하고 목회하고 어? 신방하고 전도하고 어쨌든 교회다가만 붙잡아 놓고 그냥 관리만 해주고 그러면은 자기는 구원 얻는 줄 알았어. 자기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하고는 관계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무릎에서야 엄마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달았는데 나만 몰랐어. 나만 몰랐어. 응? 나는 이렇게 주일학교 봉사, 고등학교 중고등부 봉사, 청년회 봉사, 전도하고 차 끓여서 차전도하고 그러면 자기는 구원 얻는 줄 알았어. 무엇을 행하면 구원 얻는 줄 알았어. 나는 왜 그걸 못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그래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이 또 우리 한예리야. 그걸 못 깨달았어. 오늘날 주의종들이 그걸 못 깨달아. 목회 잘하면 구원 얻는 줄 알아.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 오만 잡질 다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십계명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절간 같은 데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그런 목회자들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고 상급과 관계 있는 일만 죽도록 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상급을 싹 상품을 마련해놓고 그 사람 상 받으러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죽고 없어. 그러면 그 상급 누구 것이 될까? 다른 사람 것이 되겠지. 천국에서 상급은 많이 쌌어 그 사람이. 하, 어려운 사람 봉사해 구제해 도와줘. 그리고 전도 많이 해 선교 많이 해 신방해. 그 다음에 또 뭐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순교도 해. 매도 맞아. 핍박도 받아. 어? 상 받을 일을 많이 했어. 보혜 그냥 죽도록 충성한 상 받을 일을 많이 했어. 하나님께서 상을 주려고 상이 많이 있어 상 주려고 이름을 부르니까 그 사람이 나와 안 나와?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럼 그 상급이 누구 것 되겠어? 상급이 중요해? 구원이 중요해? 그렇게 구원이 중요한 거야. 알았냐? 구원같이 중요한 게 없어. 구원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 거야. 상급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상급 받을 줄 조금만 해도 상급으로 다 쌓아놔. 이름 적어갖고 이 사람이 어느 때 무슨 일 했다 무슨 일 했다 상급을 막 다 쌓아놔. 하나님께서 넌 생명체 이름 없으니까 상급도 필요 없어. 안 적어. 네가 아무리 상 받을 일이라도 나는 그거 네 기록도 안 해놓을 거야.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급은 상급이고 구원은 구원이야. 그래서 상급받은 매도 며칠이나 상급받을 일 했다 매도 며칠이나 상급받을 일 했다 상급받다 해놨어. 그래서 그 사람 상급 주려고 부르니까 그 사람이 없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없어. 그 상급 누구한테 가? 제일로 충성한 사람에게 간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 상급이 중요해? 구원이 중요해? 구원.
구원같이 중요한 거 없어. 차라리 구원이냐 상급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디를 택해? 상급을 못 받아도 구원은 받아야 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아차상이라도 받아야 돼. 아차상이라도. 알았어? 그렇게 구원이 중요한 거야. 구원에 대한 중요성 분명히 머릿속에 탁 각인시켜야 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위한 구절인지 아니면 상급을 위한 구절인지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다 천국에서 상 받고 면류관 받고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